아유, 아주 좋으네요. 아, 고사리 끊어져 버렸네. 아, 진짜. 아, 좋습니다. 아, 예쁘네요. 왔습니다. 아, 지금 막 산에 도착을 했고요. 아, 지나가다 보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산에 막 도착을 했고요. 같아서 올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하면서 두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와, 여기 보면은 엄나무순이 딱 사이즈 좋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와. 아, 여기 엄나무순은 딱 좋은 사이즈네요. 우와. 우와. 두릅도 안 따갔습니다. 그렇지. 역시. 역시. 아유. 사람 손이 안 탔네요. 아, 이렇게. 아, 이런 거 장아찌용. 아, 이런 거 장아찌용으로, 좋죠. 아,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을 만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은. 여기도. 요건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고요. 아, 위에도 두릅이, 있습니다. 오늘 뭐, 두릅을 많이 만날 것도 같은데. 지금부터 사냥하면서 더덕하고 두릅, 여기도 두릅이 있습니다. 더덕 두릅, 더덕 두릅, 또 엄나무순. 이따가 오후에는 산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좋은 짱아치용 좋은 사이즈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봐라. 야, 역시. 아, 예감이 맞습니다. 사람이 안 다녔어요. 아, 도로비에 이렇게 좋은 게 있네요. 예, 이런 거 딱 짱아찌용으로 정말 좋은 사이즈죠. 이제 웬만한 데는 짱아찌용으로 되고요. 여기 두릅이 많이 있네요.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두릅은 참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포인트를. 여기도 보면은 짱아치용으로 아주 그냥 정말 좋은 사이즈죠.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도 요거는 좀 너무 많이 폈고 앞에도 하나가 또 있네요. 이거 뭐 한 가방 금방 채우겠는데, 이 정도 크기면. 이것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옆에도 하나가 있네. 네, 제가 두릅 포인트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키
보다 조금 큰 나무들이 많은 곳. 이런 곳이 드롭 포인트예요. 드롭 나무도 많고, 뭐, 엄나무는, 또, 엄나무도 많고요. 이런 데 오면 또 더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벌한 지 한 10년 이상 되고, 사람 키보다 조금 큰 나무들이 많은 곳 있죠? 이런 곳 찾아다니시면은 두릅이나 더덕, 엄나무순, 뭐 이런 것들, 또 참나물, 고사리 뭐 이런 거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 누가 왔다가 가긴 했는데 좀 일찍 왔다 갔어요. 여기는 이것도 뭐 이거 거의 한 가방은 뭐 금방 채우겠는데요. 위에도 여기도 있는데 요거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 드롭물도 채취를 하고, 진짜 드롭 진짜 좋으네요. 예, 좋습니다. 예, 여기도 드롭이 아주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제가 요런데 두릅나무도 많고 더덕도 요런 곳에 또 많이 있습니다. 요런 근처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쓰러트리는 요런 곳 있죠. 요런 곳을 만나면은 주변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더덕도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요. 두릅도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벌써 작은 가방으로 하나가 찼네요. 예, 이렇게 하나 찼습니다. 금방 오자마자 조그만 가방으로 하나 채웠네요.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주 드롭이 지금 요즘 이런 드롭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드롭이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 또 많이 있고 이런 곳은 사람들이 피해 다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만한 곳으로 찾아다니다 보면은 드롭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게 있습니다. 아주 좋죠. 좋습니다. 여기는 와서 따갔네요.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 딱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나무는 작은데, 드롭은 참 좋네요. 이렇게. 여기. 드롭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네. 아주 좋으네요. 이것도 짱아치용으로 좋습니다. 이동하러 찾아보겠습니다. 나무도 많다.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나무들이 진짜 많으네요. 작은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그리고 하나입니다. 아, 이제 거의 능선 쪽에 다 올라와 갑니다. 아,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아,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또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고, 이것도 짜나치용으로 좋으네요. 옆에 큰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그냥 A급이 특등급이네, 특등급. 아, 좋습니다. 아, 다니면서 거의 다 따갔어요. 옆에도 하나가 있는데. 특 A등급. 아. 네, 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1등급. 어이구, 요 아래도 하나가 있네. 어이구. 주름나무가 또 몇 개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먼데, 이것도 땡지면은 다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갈고리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팡이로 쓸 수 있는 꼬챙이고요.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는 좀 어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딱 한 입. 아,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두릅을 채취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보시면은 채취한 옆에서 이렇게 또 두릅들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움두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움두릅 같은 경우에 산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두릅을 많이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두릅을 지금 뭐 채취를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움두릅 산행을 하셔도 많이 채취할 수가 있어요. 엄나무순이 누가 하나 따가고 엄나무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쁘네요. 여기서 이쁘죠. 아, 두릅 엄나무순은 딴 것 같으니까 저는 더덕을 한번 찾아보도록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무가 크고 그늘진 곳에 있는 두릅들은 이렇게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없죠. 그래서 양지라고 꼭 뭐 가시 있는 두릅이나 하는 건 아니고요. 나무가 얼마만큼 자라 있느냐, 아니면은 작은 곳에 햇빛을 주적받는 곳은 거의 다 가시가 많고요. 이렇게 나무 키가 커서 그늘진 곳에 나오는 두릅들은 이렇게 가시가 없습니다. 오늘 더덕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더덕이 금방 보일 것도 같아요. 여기가 지형이 좋아서. 여기는 다녀가질 않았네요. 두릅이 그냥 있습니다. 더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동하면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녀가긴 했는데 지키 안 한 게 조금씩 있네요.
여기까지도 다녀갔네요. 안 다닌 곳이 없네요. 아, 이래도 많이 다녔네. 어휴, 엄청 큰데. 아, 좋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V. 이것도. 아, 작지만은 그래도 깨끗하네요. 여기 아주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아,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는 드롭들이 참 좋아요. 아, 이런 드롭이. 이것도 장아찌용으로. 아, 이렇게. 아, 여기도. 높아서 채취를 못하니까 이거 잘라버렸네, 여기. 아, 참. 아, 그러게, 이런 갈고리를 만들어갖고 다니라니까, 나처럼. 아, 진짜. 아, 이거를 드롭 채취용 갈고리를, 아, 정말로, 아, 팔아야 될 것 같네요. 아이, 그냥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 아,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가. 그래야 나무를 베는 사람이 좀 한 명이라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아, 여기 옆에는 높으니까 따지도 못하고, 하, 그냥 놓고 갔는데, 이 양반은 낫을 안 갖고 왔나 봐요. 그래서, 아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만들면은, 이렇게 늘려서, 당기면은 얼마든지 채취가 가능한데, 그거를 왜 자르냐고.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땡기면은 땡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채취하면 되는데. 아이, 진짜. 아, 이렇게 채취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잘라버리고. 아, 오늘 날씨가 흐렸네요, 오늘도. 이 옆에도 보면은 드럼이 하나가 있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딸리면 땡기면은 따라오잖아요. 그냥 뭐 멀리 있어도 이렇게 땡겨서 따면은 되는데, 안 잘라도. 아, 그거를 꼭 잘라버리네. 이렇게 땡기다가 나무가 하나 부러져도 마음이 좀 아프죠.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롭 채취하고는 이렇게 줄이면은, 아, 또 지팡이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아, 아, 이거를, 어이구, 이거를 그냥 지나칠 뻔 했네요. 어이. 아유, 엄청 크다. 크, 올해 이 정도 큰 건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산행하면서 다른 분들이야 많이 만났겠지만, 아, 저는 처음이래요. 아, 예. 아, 고사리하고 드롭을, 좀 담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배낭을 비워야,
또 체온이 때문에. 아, 고사리 참 진짜 좋네요. 아, 예. 굵고, 어우, 정말 좋습니다. 연하고. 여기는, 배낭에는, 지금 고사리하고 두릅하고, 아유, 거의, 꽉 차있는데, 이거를 또 비워놔야지. 다음 산에 이제 와서, 아, 또 채취를 하니까, 예, 한 포대,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했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릅만 쌓았네요. 두릅하고 엄나무순 데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 먹고 기운 내서 또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돼지가 칡을 이렇게 파놨네요. 아, 좀 남겨놓고 가지. 아, 다 잘라 먹었나? 아, 진짜 없네, 없어. 아, 엄나무순이 많이 올라왔네요. 큰 것들만 따도록. 나무선 참 좋네요. 하겠습니다. 아, 여기 벌써 두릅이 이렇게 컸네요. 엄청 컸네요. 아, 두릅이 참두릅이 좋은 게 특징이네요. 아, 두릅은 참 좋네요. 예, 두릅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아유, 아, 진짜 크네요. 아, 좋습니다. 오늘 택배를 보내야 해서 좀 일찍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나면은 지금 날이 어두침침해지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산행을 했습니다. 뭐 오늘 심산행은 하지 못했지만은 드롭하고 고사리를 좀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또 내일 다음에는 내일도 제가 산행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이고 그래서 내일도 산행 계획이 있는데 만약 내일 산행을 하게 되면은 또 내일은 심산행 위주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드롭하고 고사리 산행을 했지만 내일은 심산행을 위주로 산행하면서
또 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